축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오늘 또 내리쬐네요. 엄청 더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공원에 먼저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왕궁에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코드 긴 바지로 갈아신고 갈아입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공기를 좀 치고. 소 패스트. 와, 굉장히 빨리. 와, 더운데 이렇게 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단 덥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왕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네요. 여기 우리나라 제기차기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이 막. 야. 공 사이즈만 크면 여기도 나중에 축구 선수 유능한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거 계속하면 프로들 많이 나오면. 야, 역시 어릴 때부터 저렇게 훈련이 되면 야, 좀 멋지네요.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덥습니다. 야, 그늘이 저 반대편에 있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입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복장은 이 반바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긴 바지로 하는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 같은 거 빌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사는 거는 뭐 300바트, 400바트 하는 것 같아요. 안에는 더 비싼데 여기 안에서 이제 티켓 구매도 하고 하는 건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다.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티켓 타임은 3시 반까지 하네요. 여기 입구는 저쪽이라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야, 이 맞은편에 이렇게 국방부가 있는데, 야, 저기 두 명 군인은 장난 아니에요. 그늘도 없는데, 저긴 그래도 그늘이 있는데, 그나마 바람이 불어 다행이지. 저 두 명은 정말 대단한 군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여기 몰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관광하려면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양산을 선택한 건 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여기 입구로 들어가는, 여기가 입구네요. 자, 일대 슬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티켓 같은 것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하다니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오피스가 저기 있네, 이렇게. 이제 복장 규정이 있고. 와. 여기 이제 글래스도 안 되고 모자도 안 된다네요. 모자도 벗고. 여기 카메라가 안 되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엑스트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팰리스 왕궁 구경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영어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냥 그래도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다 갈 수 있었고, 일단 입장료가 500바트인데 그 500바트 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어트랙션, 이제 뮤지엄이라든가 댄스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아,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전체 일정을 쉬엄쉬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일단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저 다음으로 이동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여기 이제 지하에 또 화장실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여긴 또 지하에 화장실이 있네요. 이제 출구로 나와가지고 여기 배 타는 곳인데 여기 이제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나봐요, 지하에.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쇼핑몰 쪽으로 가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벌써 사람들 많이 모여있네요. 어디에서인지 변함없이 닭돌기들이. 그리고 여기는 좀 말랐네요. 여기는 배를 타고 슬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30바트로 해서 이동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서 한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된다 그러네요. 일단 30바트를 하고 나서 12시 출발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12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쭉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인 것 같은데 좀 이따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들 위험해 보이네. 타는 게 여기 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선택. 저기 뭐 이동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기다렸다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합니다. 야, 여기 배가 수상 택시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가 지금 마치 접근탑. 야, 마치 애들이 이렇게 난리야. 저 잘 건가 보다. 간바람이 너무 좋네요. 이제 강바람을 쐬면서 조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고 여기 앞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구경하면서 갈 수 있게 이쪽에 앉도록 해요. 저기 위에도 있나 보다. 여기는 이제 캡틴이 운전하는 곳이구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출발했네. 강바람 대신에 큰 바람이 됐네요. 정말 시원합니다.